안녕하세요, 꾸삐입니다. 설명서대로 만드는 레고 조립법도 반복해서 하다보면 어느 순간 지겨워질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조립 설명서에서 벗어나 레고 창작가들의 신기하고 놀라운 레고 조립법을 소개합니다. 똑같은 모양의 네모 모양 레고만 있을 때 레고로 만들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엔 신형 레고 부품이 매달 나오고 있어서 레고 창작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모나 레고 블럭들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식의 동물 만들기나 집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도형들 보이시나요? 네? 뼈 아니냐고요? 제프 샌더스 씨는 레고 각도의 작은 허용치를 조정하여 정말 놀라운 창조물을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네모 모양의 레고 블럭과 납작한 레고 부품 플레이트 브릭을 이용해서 곡선의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레고와 블럭의 완전한 결합이 아닌 약간의 틈이 생기는 걸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인데요. 사각형의 브릭만으로 이렇게 둥근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드는 건 단순해 보이지만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없네요. 이렇게 한 자리에 레고로 만든 도형들을 모아 놓으니까 공예 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딱 그거 보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 이 장면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거 움직이는 것 좀 보세요. 와, 아니 이렇게 유연한 움직임이 정말 이거 레고 맞나요? 만드는 법도 간단하니까 집에 어릴 때 갖고 놀던 레고가 아직도 있다면 꼭 한번 따라 만들어 보세요. 엄마! 나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레고 어딨어? 아, 그걸 사촌동생 줘버리면 어떡해. 아... 여러분은 강이나 바다 중 어느 곳을 좋아하시나요? 전 잔잔하고 조용한 강도 좋지만 큰 파도가 치는 바다를 더 좋아하는데요. 새하얀 해변에 푸른색의 파도가 올라오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뻥 뚫리지 않나요? 그랜트 데이비스 씨는 레고 바다 창작 중에서도 환상적인 파도 기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 레고로 만들어진 파도는 많았지만 이렇게 실제 파도처럼 움직이는 레고 창작품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파도가 꿀렁이면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지만 파도 전체가 해안가 쪽으로 움직이면서 실제 파도가 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파도라면 레고 피규어들도 실제로 서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유후! 레고 그물 부품을 사용해서 투명하고 작은 레고들과 매끈한 레고 타일 블럭들을 여러 개로 겹쳐 레고 특유의 딱딱한 움직임보다 훨씬 부드러운 움직임을 표현했네요. 파도가 해안가로 밀리면 위로 올라가서 다시 돌아오게끔 설계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드셨을까요? 와... 레고 아이디어스로 출시된 오래된 낚시가게 제품이나 레고 해적선과도 굉장히 잘 어울릴 법한 파도 제작법입니다. 아, 지금은 비싸져서 못 삽니다용.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건널 때 흰선만 밟고 건넌다든지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렇게 바닥에 있는 단순한 줄무늬에도 관심이 가는데 아름다운 모양의 바닥이 있으면 얼마나 관심이 쏠리겠어요? 호텔이나 큰 건물에 가보면 입구에서부터 바닥 문양이 화려해서 눈길을 사로잡잖아요. 레고에서의 바닥 표현은 주로 매끈한 타일 블럭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제이콥 애셔 씨는 타일 블럭에만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레고 블럭으로 멋진 패턴의 바닥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자주 사용되는 이런 부품만으로도 이런 멋진 바닥 표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짜 경이로울 정도네요. 여러 가지 색깔의 경사 레고 부품으로 간단하면서도 멋진 결과물들을 보여주네요. 호텔이나 궁전 같은 화려한 건물을 만들 때 사용하면 멋진 건축물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창작이 아니라서 따라하기도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앞에서 파도치는 바다가 나왔으니 이제는 조용하고 잔잔한 강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레고로 강이나 바다 같은 물 표현은 쉽게 표현하려면 파란색판 하나면 되는데요. 이렇게만 표현하는 건 뭔가 조금 아쉽지 않나요? 더욱 정교하고 아름다운 강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안드레아스 레넨덜 씨는 SNS에 본인의 작업 과정을 공개했었는데요. 물의 깊이를 표현하려면 깊은 부분엔 어두운색 레고들을 바닥에 깔고 그 위를 투명한 레고 블럭들로 덮어가면서 디테일을 만들어 나가네요. 이렇게 하면 깊은 부분은 어둡게, 육지에 가까운 부분은 밝게 표현돼서 실제 강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물놀이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레고 부품 중엔 식물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식물 부품들로는 뭔가를 만든다기보다는 주변을 꾸며준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중 이 레고 나무 부품 중엔 동그란 나무와 삼각나무 그리고 야자나무 외에 다른 나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나무 빼고요. 에밀리에 씨는 레고로 다양한 형태의 나무와 식물 만드는 법을 공유해 오고 계시는데요. 숲을 표현한 마이크로 디오라마와 갈대숲 사이에 우뚝 선 커다란 나무라든지 이런 미니 스케일의 나무부터 커다란 나무까지 다양한 모양의 나무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각진 레고들을 사용해서 만든 나무도 있고 기존의 풀부품 레고들을 사용해서 만든 나무도 있어요. 레고 부품 중에 망원경 부품 있거든요. 망원경 부품을 사용해서 만들어준 그런 나무도 있네요. 상추밭도 있고요. 아, 여기 당근밭도 있어요. 이 풀 위에 올라가면 발 뚫리는 거 아님? 조립법도 쉽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레고 부품 중에 이렇게 작은 부품이 있어요. 밟으면 X되는 레고, 만화에 나오는 치즈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치즈 레고라고 불리는데요. KT 워커 씨는 이 레고 부품을 사용해서 여러가지 창작을 하는 걸로 유명해요. 이런 식으로 멋진 모양을 만드는데요. 문제는 이게 레고끼리의 결합이 아니라 레고 브릭을 그냥 세우기로 만든 도미노 스타일의 제작법이라서 만들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내심 갖고 세우기만 하면 이렇게 건물의 스테인글라스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매끈한 레고 타일 부품으로 평소에 만들지 못하는 이런 아름다운 바닥문이라든지, 이야, 레고 계단도 이렇게 채워서 꾸밀 수가 있네요. 다만 이 창작법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정상적인 레고 조립법이 아니라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런 대참사가 자주자주 일어난다고 하네요. 레고를 모으게 되면 레고 장식장 안에 자기만의 마을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 마을만으로도 아름답긴 하지만 레고 디오라마에 활기찬 움직임을 더해보고 싶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레고 피규어 조작의 대가라고 불리는 주트 수트 씨는 피규어가 자동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레고 모터에 부착할 수 있는 부드러운 걸음걸이 방식을 찾아냅니다. 와, 레고 피규어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다니. 야, 이 정도면 거의 마이클 잭슨 문워크 아닙니까? 내부를 잠깐 들여다보면 레고 테크닉 부품이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서 피규어의 걸음걸이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해주는데요. 이런 장치를 여러 개 만들어서 레고 디오라마 바닥에 설치하면 정말 살아있는 레고 마을이 만들어지겠네요. 레고는 가장 기본적인 쌓기 기술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요. 레고 부품의 종류가 많아지는 만큼 만드는 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레고로 조립하면 레고 피규어들이 생활하는 집 하나쯤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집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 벽을 레고로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만들어진 벽돌집을 보면 지그재그로 쌓여서 예쁜 모양이 되는데요. 이런 벽돌... 어릴 때 한 번씩 세어보고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아, 나만 그렇구나. 자, 집중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들로 벽을 만들면 앞뒤가 똑같은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2x2 플레이트와 2x2 점퍼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만들면 되고, 오른쪽 사진은 두 가지 점퍼 플레이트로 만듭니다. 단순히 네모난 레고 블럭을 쌓아서 만드는 벽보다 높이가 좀 더 낮거나 복잡해 보이는 벽을 만들 때 유용할 것 같네요. 요즘 어릴 때 갖고 놀던 레고 사자성 제품이 다시 출시된 거 알고 계시나요? 그 성을 만들 때 조립 설명서는 던져버리고 이런 방법으로 벽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방식으로도 둥그런 성벽 외곽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지어진 느낌의 오래된 성벽을 표현하기에는 이만한 방법이 또 없을 것 같네요. 벽돌 모양의 레고와 대포할 레고를 교차로 끼워주면서 만들면 되는데요. 레고 만들기 초급 스킬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니 알아두시면 이번 명절에 조카들이 놀러왔을 때 꼭 알려주세요. 가운데 마차바퀴로 고정을 하고 클립 모양 레고와 대포할 레고에 곡선 타일 부품을 끼워서 원형으로 쌓는 방식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돌기가 달려있는 레고 부품을 동그랗게 쌓은 다음 매끈한 타일 레고들을 꼽아서 벽을 쌓는 방법도 있습니다. 큰 성탑을 만들려면 플레이트와 힌지 부품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곤충 잡아보셨나요? 방학 때 곤충 채집이라고 메뚜기나 매미, 나비 같은 곤충 잡는 거요. 지금은 댕 징그러워서 절대 못 잡지만 어릴 때는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능 있는 유튜버 JK 브릭웍스님의 작품입니다. 레고 블럭으로 만든 화려한 날개의 나비만으로도 예쁜데 여기에 테크닉 부품을 이용해서 받침대까지 만들어서 쉬고 있는 나비의 날개짓을 제대로 표현했네요. 연속해서 막 움직이는 날개짓이 아니라 한 템포씩 쉬면서 움직이는 거라 더욱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위에서 보면 꼭 나방 같기도 해서 저는 안 만지는 걸로. JK 브릭웍스 씨의 또 다른 신작입니다. 게임 젤다의 전설에서 바다로 출항하는 모습을 레고로 만들었어요. 게임 주인공 링크의 배가 항해할 수 있도록 레고로 움직이는 바다를 만들었는데요. 파란색 납작한 레고들로 단순하게 보이지만 파도뿐 아니라 갈매기도 위아래 날아가는 표현을 해줬네요. 모험의 출발을 보여주기에 이만한 연출이 또 있을까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레고 자동차 만들 때 쓰는 휠 부품을 엇갈리게 배치해서 파란색 레고 부품이 파도처럼 순차적으로 움직이게 했어요. 자, 어떠신가요? 오늘 보신 것 중에 마음에 드신 조립 방법이 있었나요? 다음에도 재미나고 신기한 조립법이 있으면 꼭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럭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굿바이!